저는 오늘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분노와 함께 참담한 신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여당의 허위 날조와 흑색 선전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사위꾼이자 범죄 피의자인 김경준 측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여과 없이 사실상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음해하는 일방적인 편파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MBC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의 집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것이며 시청 거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범죄인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방영함으로써 사실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이유로 저희가 방송사의 이러한 방송에 대하여 그 선거법 위반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즉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해당 방송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신정부가 들었으면 MBC가 사실상 뭐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는 방송의 민영화, 또 경쟁의 그런 또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느냐. MBC 문화방송의 민영화를 이제 우리 진지하게. 단체나 그리고 특히 강조했던 방송심의위원회라든지 기타 단상한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서 일단 이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기자실이 폐쇄돼 쫓겨난 기자들이 PC방이나 커피숍을 전전하면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억장이 무너집니다. 언론 자유의 대못질한 그 대못들 저희 한나라당은 집권하면 확실히 뽑아내겠습니다. 기자들 이 잘못된 언론 탄압 정책에 따라서 고생을 하고 있는 기자들 21일만 더 고생을 해주십시오. 21일만 더 고생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언론 시청 거부 운동을 고발하기로 민영화를 진지하게